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C조까지 있고요. B조에 두 번째 분이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되면은 이분 네. 하고 아, B조 끝나고 인사하자. 어, 진짜로요. 오케이. 어마어마 이쁩니다,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자, 그러면 B조에 2번 분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 옷이 오늘. 매물은 아니구나. 어, 네모. 어? 팩이랑 만두 간식. 아, 팩이랑 만두 간식. 너무 좋으시네. 뭐 하나씩 그렇게 다 준비를 해주시네. 매물은 아니고. 아, 네모는 아니죠? 어, 그럼요. 어, 오케이. 네모는 아니시라고 하고요. 자,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 어, 일단 제가 물어보기에 앞서서 네네. 왜 이 의상 뭐 이건 뭔가요? 뭐 아까 알아보신 거 같은데. 그 2019년 미스 인터내셔널 퀸 그 한국 대표로 나갔던 네. 친구잖아요. 어, 어, 알고 있나요? 원래 네. 한 번인가? 아, 진짜. 아, 제가 언니랑 인연이 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아, 그 별건 아닌데 언니랑 좀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 누님이 더 이쁘신데 두 번째는 이제 대회 나갈 때 언니가 또 인스타에다가 또 저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응원. 응원의 메시지나 네. 하트 이런 거 하나 진짜. 아 진짜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저 이제 19살 때 네네. 언니 옛날에 하셨던 판타스틱 쇼 거기에 제가 쇼단으로 있었어요. 아 진짜로? 네. 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면, 아, 그냥 얘기만 대, 얘기만 하신 거죠? 그럼요. 아 그러면 여기 대표로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뭐 몇 등 하셨는지 탑 12인데 이제 저는 그냥 7등이라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 7등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이씨죠? 네. 닉네임이 활동 닉네임이 세이 맞죠? 네 세이, 네, 세이. 자 그러면은 본명은 뭡니까? 저 이효정이요. 아니 전에 전에 아, 전에요 전에요 우리 어감이 자체... 본명은 이제 준혁이 우리 혁이 우리 혁이 네. 우리 혁이는 지금 그러면 나이와 방송 경력 궁금하네요. 나이는 올해 28이고 이제 방송한 지 1년 4개월 1년 4개월 1년 4개월 정도 됐고 자 그러면은 방송 경력이 그렇고 아프리카 평균 시청자 그리고 질차수와 어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궁금하네요. 유튜브는 이제 3만 4천? 유튜브는 3만 4천 명. 오, 높습니다. 그리고 평균 시청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70에서 100 사이인 거. 오 그래도 높은 시청자예요. 예. 그럼 즐겨찾기 수는요? 아프리카 즐겨찾기? 그거를 정확히 대충 뭐 대충 근데 아까 봤을 제가 살짝 또 이거 방풀하고 있어. 그래서 봤을 때 그 애청자 수 9,000이라고. 아 9,000. 네. 오 알겠습니다. 9,000명이고. 어 우리 어, 리수님께서 뭐 아무거나 하나 질문 하나 해주실까요? 그 트벤저스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그런. 어 그 또 아까 언니가 얘기하셨듯이 좀 이제 젠더의 선입견. 네네. 오늘 이제 트벤저스들이 어떻게 하면 오빠와 함께 바꿀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의미로 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만의 컨텐츠로 어, 네. 최고 시청자 몇 명 찍어봤는지 뭐 BJ를 자기가 컨텐츠로 뭐 모집해가지고 한 것도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예. 개인 혼자와 뭐 그리고 아, 혼자 했을 때? 혼자 했을 때도 되고 합방 본인이 추진한 것도 일단은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아까 했을 때는 이제 한 400명 혼자 이제 막 염색하고 400명 그러면은 뭐 이제 합방이나 본인이 추진한 컨텐츠는? 제가 추진한 컨텐츠는 근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거의 혼자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합방에서 최고 시청자 몇 명 찍어봤는데요?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오빠랑 했을 어? 때 이제 6,000명? 어, 저랑 했을 때. 어 그쵸. 아 왜냐면은 제가 또 이제 여기 뜨잼바에 어, 아, 네. 어, 가가지고 본인 자랑이네요. 그게 하고 아, 들켜버렸네. 눈치는 왜 이렇게 빠르셔가지고 그냥 한번 넘어가주시고 그렇게 네. 자 그러면은 어, 자기의 최대 장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선 좀 털털하고 어, 구김살이 없 구김살이 없다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장점 구김살이 어떤 뭐 구김살? 그냥 이렇게 좀 거의 웃는 얼굴이거든요. 아, 웃음이 좀 많아가지고 웃다 보니 그럼 뭐 또 질문할 게 있을까요? 아 얼마 전에 그
방송하는 걸 하나 봤는데 그 친구한테 그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제가 또 솔로여가지고 또 요새 그래서 많은 남캠들과 또 합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뭐 꽃자랑해가지고 막 이렇게 큐브 가가지고 이제 술 먹고 있더라고요. 어린 남캠들이 이제 시청자 없는 애들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송 본인 시청자가 좀 더 많다고 해가지고 사심 채우는 거 너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방방바로 방방바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뭐 또 하나 뭐 질문 아무거나 뭐 우리 리수님께서 인맥자랑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인맥자랑 그 이 투벤저스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분이 계신지. 제가 아는 우선 강남권에 이제 뭐 있는 젠더들은 뭐 다 섭외할 수 있어. 다 섭외할 수 있다. 네. 본인이 왜 그 정도의 인맥이 되는지. 좀 이제 친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구김살이 없고 이제 두루뭉실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리수님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너무 최상위급이고 하리수님 급이 아니더라도 조금 살짝 밑으로 좀 인지도 있는 분이 있을지 그 이렇게 연예계 아니라도 좀 인지도 있는 누가 투젠분들은 좀 약간 아시는 또 이제 언니 말고 또 원래 걸그룹 언니들이 있었어. 레이디. 아나요? 네. 네. 이제 또 그 중에 한 언니랑 또 너무 친해가지고 누구 비누 언니. 아 비누. 네네네. 근데 비누가 요즘에 약간 맞아요. 방송을 안 하고 싶어할 것 같아서. 아 근데 한 번씩 또 제가 방송하면은 나와주고 해. 아 진짜? 진짜로? 네네. 오 그러면. 저는 그때 멤버 중에 사하라라는 친구랑. 아 네 사하라 언니랑도 이렇게 많이 친한데.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네. 저는 만약에 제가 투벤저스 멤버라면. 아니 여기는 우리 갑 수장님이지. 리더 그럼요. 리더. 제가 만약에 제가 부리더. 네. 제가 만약에 멤버라면 저는 좀 연예계 분들을 많이 좀 그 섭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죠. 한번 됐다. 자 일단은 리수님도 진짜 좋게 생각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만약에 트벤저스를 하게 되면 저 혼자 컨텐츠 짜기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세 개를 3개나 준비했어요. 아까 저기서 또 제가 미인대회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좀 미인대회를 혼자 나가기엔 좀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좀 서포트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컨텐츠 트벤저스 멤버들끼리 네네 이렇게 다 같이 해가지고 근데 우리 말고도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가 서포트 해주는 식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젠더가 되고 싶은데 이제 못 되고 이제 자기 혼자 앓고 있는 친구들이 예전에 많잖아요. 그 방송에서 라이커 버진이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 몇 명을 수술을 시켜주고 그랬던 방송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수술까지는 좀 그래도 이렇게 꾸며주는 아니요 잠깐만요. 이 컨텐츠는 만약에 추진한다면 저는 뭐 성형외과든지 다 저는 인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여러분들 트벤저스 해가지고 만약에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뭐 수술을 하고 싶다 가슴이라든지 저는 다 적극 트벤저스한테 해줄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럼 괜찮아요. 또 마지막 그런 투준생들한테 하는 거 이제 세 번째는 또 수장님이시잖아요. 네네. 수장님과 우리 트벤저스 리더, 리더, 리더. 만약에 제가 트벤저스가 된다면 이제 트벤저스들이 언니 공연할 때 뒤에서 춤 연습을 해서 같이 백댄서로 그게 이제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언니가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제 그런 거죠. 저는 1일 매니저 할 수 있어요. 저는 1일 매니저 가능하죠. 지금 준비한 건 3개인데 이제 또 뭐 더 떠올릴 수도 있죠. 컨텐츠 뱅크입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 컨텐츠는 생각하지만 본인이 하기 힘들 수 있거든. 그렇죠. 그게 이렇게 크루로 할 수 있는 컨텐츠니까. 네. 괜찮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트벤저스를 위한 거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어떠한 각오가 있는지. 아 제가 그래서 오늘 이것도 준비해왔거든요. 그건 뭡니까? 아니 살짝 또 심사에 반영하라고 아주 쌩얼로 이렇게 하는 건 또 어떤가. 쌩얼로 보여주겠다고? 당장 화장 지울 수 있습니다. 된다면. 그리고 저기 많이 계신 분들도 화장을 한번 싹 반만 지우는 이런 의미로다가 애들 가면 뺏기는 거예요. 아니
진실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진실한 그쵸? 모습. 이렇게 클렌징 티슈를 가져왔어요. 어, 만약에 어. 시청자분들이 그거를 원하신다면 할 수도 있다? 아 그럼요. 저 지금 그러면 일단은 시청자분들의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 그럼요 지금 저기서 너도 너도 이러는데 어. 자 너도 너도 너도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 이만큼 각오는 아, 아, 알겠습니다. 각오는 어. 어차피 이거는 그 트벤저스에 뽑히면 네. 그 생얼 방송도 많이 아, 나올 수도 할 수도 있죠. 생얼 자신감 뭐 난 뿜뿜이지 뭐. 아 근데 우리 리수 누님은 누님이라야 됩니까? 누나는 진짜 피부가 애기 피부야 진짜로. 난 나보다 좋은 사람 진짜 오랜만에 봐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무공이 무공이 없으시네. 아, 채팅창에서 맛을 해줄라는데 맛 뭡니까? 아 또 저의 아. 좀 유행어로 밀고 있는 아, 근데 건데 근데 그 맛은 원래 다른 친구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어, 맛이구나. 그거를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제 아. 그 언니가 제가 이걸 해라 이래가지고 그 원래 저도 그거 굉장히 많이 썼던 어, 얘긴데 어, 어. 그 이 친구는 맛 이것만 하는데 원래는 어. 아주 맛 아, 아주가 붙어요. 하지 맛 이렇게. 근데 저는 아주가 앞에 붙어. 아, 아주 맛. 그래서 10연속 콤보를. 어, 10연속 콤보. 맛. 하나 해봤죠. 근데 여러분 소리가 클세. 맛. 어, 너무 그거는 좀 떼스러워요. 아, 이렇게 사닥스럽네.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개인기를 저희가 보는데 개인기를 저희가 극혐이라고 어떤 분이 그거 하지 마시고 좀 예쁘게 해주세요. 어. 아줌마씨나 아, 어. 네. 자 그러면은 개인기 뭐 준비된 게 이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나요? 아 제가 개인기를 예. 딱히 준비한 건 없는데 그래도 노래를 살짝 한 소절 해도 될까요? 네,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MR 필요하면 MR 아 네 MR로 MR 좀 빵 에코도 있나요? 에코 있습니다. 에코 있긴 한데 한입만 마실게요. 잠시만요. 네. 에코 혹시 그냥 될까요? 마이크를 저희가 따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뒤에 뽑으면 되긴 한데 어, 어. 여기 뽑아드릴까요? 제가? 아 에코 없으면 생, 제가 그러면은, 생목이어가지고 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 아 근데 여기 들어올 때 제가 미인대회 나갔을 때 이제 한 명 한 명 들어가는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에코 기분이. 들리나요? 아, 아. 아, 아, 들어갔나요, 에코? 네, 들어왔네요. 자, 이게 2번이지. 네, 거기 써 있는데. 2번. 3번. 네, 3번. 자, 오케이. 네. 여기 있고요. 노래는 뭐 어떤 걸로 제가 유튜브로 틀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아! 뒤로 가서 아, 부르실래요? 홍진영 아, 네. 씨의 오늘 밤에. 네, 네. 어, 뒤로 이렇게 끄고 가시고. 자. 남지키. 아! 누구 노래라고요? 홍진영 씨의 오늘 밤에. 오늘 밤. 저도 이거 살짝 올려도 될까요? 어, 예. 올려도 됩니다. 아, 발이 너무 나와서 발이 좀 커요. 아, 발이 몇이신데요? 네? 발이 몇이신데요? 아, 245요. 아, 이거. 딱 봐도 한 280 돼 보이는데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자. 자, 오늘 밤에. 여러분 못 해도 네, 이쁘게 봤어요.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떨린다. 언니 앞에 부르라니까.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뚜뚜뚜루뚜뚜뚜뚜루 이별이 무서워 어머 여기까지만 아 그래요 그래요 시청자들의 음악 아 자 그러면 준혁이 모드로 해봐요 준혁이 목소리로 아 그게 안 되는데 그 순간이 행복할 거야 아 여기까지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무 떨리네요 떨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에코 다시 끄고. 미인대 심사 나옵니다. 아, 어, 이제 그만큼 또 이제 많은 네. 분들이 봐주시니까 지금 네. 시청자가 한 18,000분 가량 계속 빠지지 않고 보고 있어요. 어, 왜 어떤 부분이 좋아가지고? 저기서 채팅에서 대참사라고 하는 게 너무 실시간 또 하다 보니까. 아,
자, 근데 그래요. 이런 게 너무 재밌잖아. 실시간으로 하니까. 근데 제가 채팅을 안 보고 있어요. 막. 아까 막 견뎌 견뎌가 막 올라온 것 같아. 아니요, 그 군필자인가요, 본인은? 아니요, 저는 미필인데 아, 신검은 갔다 왔죠. 아, 신검은 갔다 오고. 왜냐면 제 친구 중에는 그 꽃자인가요? 그 친구는 군대 갔다 오면서 부사관까지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나 네. 저나 우리 리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를 뽑아주신다면 정말 이 한 번 불사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뭐 고맙습니다. 우리 2조의 우리 세이였고요. 비조의 세이였습니다. 2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투표 결과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 투표 점수는 1등은 세이, 2등 왕소라, 그리고 3등은 서진입니다. 총점 10점을 받은 세입니다. 아! 내 순간적으로 피해. 내 인터내셔널 핀댕 저. 왕소라님은 총점 8점을 받으셨고요. 예. 네. 그러면은 세이. 세이 씨는 저기 그 인터내셔널 퀸에서 1등 못한 거 여기서 한 푼 쓰셨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세이님 와서 1등을 하셨어요. 비조의 1등. 전 인터내셔널 퀸된 줄 알아.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비조분들은 세이님은 남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최종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자,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후의 어벤져스 3인 A조 1등 그리고 B조 1등 C조 1등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 1등은 국민다솜이고요. B조 1등은 세입니다. 그리고 C조 1등은 쌀이 없어요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한 거 하나씩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세 분은 본인의 방송에 대한 열정은 어느 정도라 생각합니까? 우리 국민다솜부터. 새롭게 마음 먹은 만큼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끝까지.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세이님은요? 저는 뭐 이 한번 부셔질 때까지. 이 한번 부셔질 때까지. 만나기 맛. 만나기 맛. 자, 그러면 우리 쌀이 없어요님은요? 방송에 대한 열정은요. 편집자를 지금은 있는데 한 8개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편집 다 해서 올렸어요. 동영상 한 400개쯤을 다 제가 편집했습니다. 편집을 하셨고. 열정. 자, 그러면은 뭐 제가 트벤저스를 하면은 저도 비글즈 있을 때 좀 약간 막 욕도 먹고 했던 게 있는데 갑자기 크루가 모여야 할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네. 왜냐면 생방송 라이브다 보니까.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일 빼고는 다 올 수 있는지. 그럼요. 네, 그럼요. 진짜.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뭐 이 세 분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녀 다섯 개로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 1등 우리 국민다솜이었고요. 그리고 왼쪽부터입니다. B조 1등 세이고요. 그리고 C조 1등 쌀이 없어요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녀 다섯 개로 켜져 있고요. 전자녀 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질문 그리고 또 이제 채팅창에 그냥 하도록 할게요. 채팅창도 보도록 할게요. 혹시 군필자는 병장이 예나. 병장이 예나.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하는 거는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 우리 리수님이랑 제가 이거는 의견해야 되고 시청자분들과도 의견을 할 텐데 A조, B조, C조를 제가 아까처럼 50대 50을 점수 합산을 할 것인지 합산을 할 건지 아니면 올 100% 시청자 투표로 갈 것인지인데 우리 리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호날두랑 일본 여행 vs 50대 50으로 제주도 여행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일단 한번 의견을 아까처럼 합산을 해라고 반반. 그렇죠. 아까랑 그게 똑같아야지. 그래요? 룰은 항상 같아야 돼요. 룰이 틀려지면은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저는 좀 약간 이게 있어요.
일단 쌀은 합격 충성 한번 때려박자. 시청자분들을 항상 그래요. 할 때도 있고 반반도 있는데 오늘따라 너무 고민이 돼서 그러면 오늘은 우리 리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반반으로 아까처럼 똑같이 가도록 할게요. 똑같이 가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크루 하리수 미모 모두 압살해서 누나가 1등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수님이 제일 이뻐서 미모 1등 압살하셨다고.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채팅창에서 전자녀 5개로 본인이 생각하는 크루란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쌀이 없 이번에 쌀이 없어요 님부터. 네. 본인이 생각하는 크루란. 뭐 끈끈하고 시너지하고 이런 것도 다 기본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혼자서 할 수 없는 콘텐츠를 특히나 일반 그런 남캠분이나 여캠분을 모으긴 쉽지만 트랜스젠더 크루는 한 번도 모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트랜스젠더들이 모였을 때만 낼 수 있는 특별한 색깔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이는요? 단점 있어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가족이다. 크루랑 가족이다. 그렇죠.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 함께 할 수 있는 게 크루 아니겠습니까? 맞네요. 그러면 우리 국민 다솜은요? 그냥 뭐 크루도 있고 각자 방송들도 있고 한데 서로 의견 나누면서 서로 가족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이? 네. 사이다. 오케이. 제가 뭐가 되나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방송은요. 실시간 라이브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순번을 계속 나누는 거는 이것도 눈치 싸움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방송 능력입니다. 애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다면 한번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뭐 본인들은 할 말이 있다 뭐 있으면은 뭐 해주셔도 됩니다. 손 들고 거수하시고 뭐 할 말이 있다면은 그냥 거수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어필 아까 제가 가져온 클렌징 티슈로 지금 다 지워보는 건 어떨까요? 최종 3위님이니까 재밌겠는데 아니 재미를 위해서 재밌게 방송이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계속 거기 또 나와요. 너도 아 너도라고? 오케이 자 볼 때는 또 이거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또 이제 뭐 거세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우리 국민다솜 네 마지막으로 뭐 3인에서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안 좋게 붙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크루에 합류하면 하고 싶은 캐릭터는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뭐 할 말씀 있나요 또? 우리 쌀이 언니 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직 수술도 안 했어 뭐 그것도 갔다 왔어 할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뭐 써먹을 건덕지도 많고 저는요 뭐 이쁜 어떤 그런 보석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머슴입니다 머슴 일 잘해요 잘했어요 예 잘한다 일 잘하는 사람 필요해요 자 또 우리 시청자분들 뭐 선즈 필승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뭐 리수님이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혹시 물어보고 싶은 다들 너무 오래 고생하셨어요. 너무 오래 고생했죠. 나갔다는 미인 대회가 리얼 미인 대회인. 진짜 아까 킨 뭐죠? 그 미스 인터내셔널. 대한민국의 그 모든 크루에 대표로 욕바지 하나는 있는데 만약 본인이 욕바지 된다면. 오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욕바 좋은데 세어랑 텐션이 맞을지 의문. 자 일단은 제가 말씀을 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캐릭터가 만약에 있다면 뭐 우리 뭐 이번에는 우리 세이님부터 크루를 위해 남자로 돌아갈 수 있는지 방패가 된다. 방패라 하면 크루를 위해 남자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이상한 말을 한 사람 누구야? 강태! 강태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욕받이도 관계없다. 아 그럼요. 저 즐깁니다. 악플도. 원래 악플도 팬이라고 생각하고 하리이수 좋을라 이쁜 애 피는 안 돼. 진짜 팬이야.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또 악플을 쓴다. 악플 다는 사람은 팬이 아니고 그건 그냥 악플러일 뿐이에요. 맞아요. 솔직히 아프리카에서는 욕받이가 꿀 아닙니까? 오 그럴 수도 있지 잘만 한다면 욕받이 포지션만 잘 잡으면은 그래서 제가 방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우리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좀 걱정이 돼서 유로 그럼 전 조곤조곤 찌르는 창이 될게요. 찌르는 창이 된다? 네. 근데 저도 저도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안 제가 말하고 물어볼 거예요. 하리수 씨 중 개인적으로 제일 이쁘다 싶은 사람은? 셋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좀 뭔가 우리 리수님의 외모 지향적인 여성수를 이렇게 봤을 때 있나요?
만약에 곤란하면 말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세 분 중에서. 세 명 중에서 개인적인 외모 취향은 세이고요. 그리고 성격은 쌀이에요. 아, 성격은 쌀이고. 그리고 목소리는 아, 국민다솜이고 가까지요. 합니다. 전자녀는 껐습니다. 합체합니다. 저희 합체하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저랑 잘 맞을 것 같은 분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도 저랑 개인의 텐션이라든지 방송 능력으로는 안 되고 항상 제 방송을 보시던지 했을 때 저랑 잘 맞는 분을 뽑아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번에 뽑힌 분들은 제가 물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멤버로 되고 같이 이제 만약에 안 맞더라도 억지로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그럼 저는 결정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수 저희 한번 매겨볼까요? 점수 한번. 그리고 뒤로 이렇게 뒤로 돌아와 주세요. 저희가 점수를 좀 매겨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시청자 투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은 트벤저스 크루의 최종 두 명을 뽑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국민다솜. 요쪽 제일 왼쪽부터 1번입니다. 1번 국민다솜, 여기가 2번 세이, 3번 쌀이 없어요입니다. 1등은 시청자 합산 하리수님과 저랑 시청자 합산 점수 1등은 쌀이 없어요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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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3등은요 잘못 발표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까지 합한 아니 아니야. 아니고. 이거 이거 이것만 먼저 말한 거야. 시청자를 합한 점수라고 했잖아요. 점점. 아, 아, 하리수님이랑 저랑 심사위원 점수예요. 심사위원 점수. 심사위원 점수는 1등은 우리 쌀이 없어요님이었어요. 합산 점수. 그리고 3등은 우리 국민다솜입니다. 그리고 세이님은 공동 1등입니다. 그래서 합산 점수 총점 세이가 10점, 쌀이 없어요 9점, 국민다솜이 7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멤버는 세이 그리고 쌀이 없어요 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다솜 앞으로 와서 아, 얘기해 주시고 자, 일단 두 분 앉으세요. 믿기지가 않아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세이 씨 그리고 우리 쌀이 없어요. 네, 축하드려요. 본인들은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저는 진짜로 진짜 제가 숨도 못 쉬고. 근데 내가 이제 봤을 때 나는 오늘 제일 좀 우리 하리수님께서 우리 쌀이 없어님을 엄청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뽑혔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인데 쌀이 없어님의 텐션이 너무 높아서 난 아까 걱정이 됐어. 약간 왜냐면은 너무 텐션이 업되고 하면은 저도 시청자 많을 때 텐션 업돼서 실수하고 정지먹은 적이 많거든. 그게 난 좀 약간 두려운 거야. 왜냐면 말도 오버하게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똑똑하니까 또 그런 것도 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세이는요? 될 줄 알았나요? 아니 근데 아까 2조가 너무 세가지고 전 살짝 그때 떨어질 2조 좀 약간 경쟁 상대로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둘 다 너무 셌어요. 둘 다? 앞뒤로. 누구였지? 서진이랑 소라 언니. 아, 맞아. 캐릭터가 너무 좋으시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리수님 혹시 만약에 네. 너무 바쁘신지 아니면 식사까지 괜찮으신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오늘 네 명이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식사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리수님도 화장실이나 뭐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어요. 다녀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힘들게 뽑았다. 너무 떨렸어.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왔던 그 BJ분들이 다 본인마다 개성들도 많고 잘하는 친구들이었어가지고
맞아 맞아. 네, 그 중에 또 그 방송 안 하는 친구가 인기를 얻어서. 아, 그러니까 우리 왕어벙 씨, 네. 왕어벙 씨는 제가 볼 때는 방송하셔야 돼. 지금 왕소라 그 BJ 친구의 네.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개인 방송은 없는데 그 방송이 계속 하고 있어요. 어, 진짜로 누구 방송 근데 하시는 BJ 분 중에 여진님 말고 또 아시는 분 있나요? 왕소라 씨. 왕소라. 여기 세희 씨. 네. 사리오사님 어떤 부분을 가장 크게 보셨는지. 저는 어떤 부분을 제일 크게 봤냐면요. 이렇게 왔나요? 이제 이렇게. 네. 어떤 부분을 제일 크게 봤냐면은 네. 그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물론 본인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쌀이 없어요. 네네. 그 친구는 네. 본인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를 꾸미고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살아온 삶을 이렇게 그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아, 높이. 그 무언가 재미를 위해서 막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네네. 그런 게 없이 너무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좀 좋았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무언가를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그거 하나로서 다 설명할 수 있는 본인이 왜 군대를 갔다 왔지만 여자였는지 그런 거를 하나로서 그 하나로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게 너무 진솔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좋게 보셨구나. 자, 음식 계속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저도 화장실 살짝만 다녀올 동안 같이 네. 이야기 조금만 네. 부탁드릴게요. 채팅창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도 돼요? 아까 제가 컨텐츠 제안한 것 중에 이제 언니 나중에 공연하실 때 저희 이렇게 같이 의향이 나 원래 세빈이랑 네네. 그 애들 뒤에서 내 댄서로 활동했었잖아. 아, 네. 그런 거 해도 괜찮지. 나 했다? 춤 잘 추는 사람이 부러워요. 춤은 근데 그 원래 한 번 추는 거랑 열 번 추는 거랑 백 번 추는 거랑 틀리듯이 무대도 한 번 올라가는 거랑 백 번 올라가는 거랑 틀리잖아. 그 나는 춤을 못 추니까 하고 안 추는 거랑 연습을 열 번 하는 거랑 백 번 하는 거랑 틀리듯이 수학 공식도 한 번 풀어보는 거 하고 여러 번 풀어보는 거랑 틀리듯이 똑같은 거지. 언니는 첫 무대 때 안 떨리셨어요? 전혀. 진짜요? 첫 무대 때 떨린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공중파 그 SBS를 그 올라갔는데 원래 첫 무대는 그 다른 무대였으니까 그런 오히려 그 관중들이 많고 그런 무대에서는 안 떨렸는데 공중파에 이제 SBS 인기가요 첫 무대를 딱 갔는데 갑자기 그 첫 무대에서 처음 6분을 줬었는데 뭐 5분으로 바뀌었다, 4분으로 바뀌었다, 3분 30초로 바뀌었다, 갑자기 또 3분으로 바뀌었다 막 이렇게 시간이 계속 바뀌는 거래요. 그 전날 라디오 때문에 지방을 갔다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계속 바뀌니까 사람이 마음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에서 이제 서울 올라오면서 잠도 한숨 못 자고 연습실 가갖고 그 바뀐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서울 도착하자마자 그 연습한 상태에서 잠도 못 자고 샵에 가서 준비를 하고 리허설을 갔는데 이제 음원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대를 이렇게 하리스 씨 올라가세요 해서 올라갔는데 야 하리스 너 뭐야 무슨 건방지게 헐 무대로 올라가면서 전화기를 너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무대 때요? 그 공중파 첫 무대 때. 더 세심하다. 진짜 너무 엄청 심하더라. 진짜 너무 떨렸을 거야.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갔는데 뭐야 막 이러면서 지가 트랜스젠더인데 무슨 노래는 할 수 있겠어? 뭐 라이브가 되겠어? 그뭐 어제 지금 그 다른 이제 용성성 거기서 그걸 하는데 막 그거에 들려오는 그런 압박하고 막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언니가 진짜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알게 하셨잖아요. 아 근데 사실 저희도 지금도 살면서 편견이 있는데 그 시대는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안 돼요 진짜. 진짜 그러고 나서 그 PD 그 당시에 PD들 비리 PD 비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퇴출됐잖아. 그 일 있고 나서 저 그리고 아까 언니랑 인연 세 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 또 생각났어요. 뭐? 저 고봉실 아줌마 아~ 엑스트라로 나왔어. 아 진짜? 네. 내가 그거 나가는 조건으로 그 우리 애들 믹스에 있던 동생들 다 그때 출연나 보고 그 앞에서 이제 한빛 언니랑 저랑 이제 안나라고 친구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송하는 친구 중에 미미라고 있어요. 나 근데 왜 너희들 못 봤지? 그 저희는 그 완전 짧은 신이었어. 앞에서 이렇게 호객하는 그런 신이었어. 오빠 한 잔 먹고 가요! 이런 씬. 아 진짜? 네. 왜 너희는 못 봤을까? 그때 그거 한 번 하고 이제 미미는 또 한 번 나갔더라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그거 한 번 나갔어. 사실 언니 한 번 본 적 있어요. 언제? 옛날에 그 믹스 학동 오픈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같이 시작한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저를 좀 챙겨주시던 언니가 이제 그 인사드릴 겸 간다고 그때 언니가 계신 줄 모르고 거기로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언니가 마침 딱 오셔가지고 아, 그래서 먼 갈치에서 그냥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옷 불편할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왜냐면은 또 리스닝도 오시고 제가 또 진행하면서 하려면은 또 저도 잘 있는데 평소에는 저도 되게 편안하게 있거든요. 어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식사 일단 밥 올려놔. 아무도 밥 줄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우리 친구들이 여기 중간에 앉고 아 어이구 끝에 이렇게 앉은 아 그래요 그래요 그게 좋긴 하죠. 배려심이 배려심이 너무 저는 지금 사실 되게 투벤져스도 투벤져스인데 되게 감격스러운 게 제 모든 시작이 그 CF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요 그랬어요. 자꾸 나보고 남자를 그러니까 뭐야 뭐야 이러다가 이거 CF를 딱 보는 순간 좀 삶의 방향이 잡혔거든요. 진짜. 그리고 그때 이제 아 그러면은 목표가 생겼어요. 검색을 할 수 있게 됐죠. 단어를 아니까 외국에든 한국에든 검색을 하면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전에 단어도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맞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지. 그분을 눈앞에서 뵈니까 아 근데 저도 신기해요. 네. 그리고 제일 놀랬던 거는 솔직히 말해서 계속 반복하지만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시고 그리고 피부가 사기예요. 내가 볼 땐 그냥. 아이고. 다 여기 동생들 20대고 30대고 난 이제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일단 드시죠. 좀 약간 식었을 수도 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도 먹방은 해야 될 것 같고 하면은 오늘 너무 리수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생각보다 훨씬 오래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가요? 편한 것 같아. 뭐가 편해? 아까 진짜 너무 떨려. 밖에서 막 다들 막 이제 다 같이 보니까 진짜 그 뭐지? 오디션 프로그램 보는 거 그냥 밖에서 소리가 막 와 하고 우와 소리 지르고 근데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이거는 또 이제 최대한 공정성 있게 좀 하려고 한 건데 오늘 투표 방식이 시청자반 분들이 보기에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친분 다 빼고 맞아 맞아 그랬으면 여제님 제일 높게 줬어야지. 여제님을 왕소라님이나 그 여기 와서 친구들이 하는 그 네네 그거랑 이제 세아 씨랑 같이 했을 때 방송이 얼마나 괜찮아요? 얼마나 괜찮을까 그런 케미 같은 것도 좀 생각해봤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냈어요.
진짜. 투표 방식 괜찮았나요? 어 그래요. 왜냐면은 저희도 뽑는 거지만 시청자분들도 저 의견이 필요하니까. 아침에 요리할 때 아침하라서. 밥 오나요? 밥 드릴까요? 예, 네, 네. 밥 주세요. 밥 필요하신가요? 저는 밥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럼 저도 괜찮아요. 괜찮아, 밥 괜찮아요. 먹어. 아 왜냐면 이거 어차피 밥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리수님 누나로 해야 되나요 이제? 저 편안하게 해주셔도 돼요. 동생이라 하고. 이제 다음에 클럽 가능해요 방송? 진짜로? 아니요. 소원하는 애세요. 언니가 허락해줬어. 아 진짜로? 뭐지? 언니 나중에 공연하실 때 트벤저스 그 아, 공연도? 아까 내가 말한 컨텐츠 언니가 더 좋게 해주셨어. 연습하겠습니다 좀. 아. 와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면은 공연할 때 동생들이 댄서를 하면은 우리 세 이제 그 아니, 동생이랬으니까 우리 세아가 오 좋아요 그 너무 좋아요. 래퍼 해야지 뭐. 래퍼요? 저 래퍼 하다가 망한적인데 래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예인 인맥 해가지고 가수 형 래퍼 형님들 한번 말해가지고 어차피 립싱크 래퍼니까 괜찮습니다. 아, 립싱크 하겠습니다. 립싱크 할게요. 나만 라이브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립싱크 할게요. 립싱크는 자신 있죠. 괜찮죠. 립싱크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나만 라이브니까 상관없어. 진짜로 근데 나는 진짜로 리수 님, 아 리수 누나를 섭외할 때 아 저기 너무 웃겨. 세퍼는 안 됩니다. 아 어때요?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시청률을 보니까 그 오늘 채팅창에 지금 누적 시청자가 29만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29만 명이면은 거의 제가 볼 때 한 공중파로 따졌을 때 한 0.5% 정도 시청률이면은 진짜 높은 거니까 리수 누나 나오시고 또 이제 특진분들 나오시니까 진짜 많이 봤어요. 오늘 28, 9만 명이 봤어요 이때 동안. 제가 볼 때 오늘 방송 끝나면은 한 30만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이거 화제성을 이용해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어. 제가 유튜브든 뭐든 간에 그리고 이번에 예전에 제가 크루를 하나 만들었던 게 잘생긴 친구들이나 해가지고 비스티 보이즈를 만들었다가 비스티 보이즈 멤버 뽑고 바로 없앴거든요. 망한 크루여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터진 분들은 제가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진짜 방송한 지 얼마나 됐죠? 1년은 어떤 1년. 거를 하고 싶냐면 그 뭐야?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예전에 XY 그녀라고 일화만 한 거. 일화만 하고 그 어머니 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했던 공중파 KBS에서 했던 그 트랜스젠더 토크쇼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위쪽에 놔두면 되겠네. 저희 위쪽. 그게 원래 기획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반대에. 그거 돼가지고 그 못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거를 약간 트벤저스 플러스 게스트 그 당시에 게스트들을 좀 이렇게 몇 명씩 뽑아가지고 몇 명씩 뽑아서 같이 그거에 대한 것들을 미리 이 밑줄 오리온짜리 밑줄님 천사개차 청취자들한테 감사합니다. 청취자들한테 이런 설문 같은 거 네. 뽑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그 궁금한 것들도 하고 채팅 받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평상시 이렇게 그 누군가하고 풀고 네. 싶은데 못 푸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맞아. 같이 해주고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해주고 그 대신 찍은 컨텐츠는 얼굴을 모자이크를 해달라면 모자이크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이디어 뱅크시네. 저희가 만약에 이제 뭐 크루 활동을 하면은 이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밑줄 오리온짜리 밑줄님 천사계차 좋겠다 이런 거. 나는 뭐가 하기 싫으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누나 천사 같아요. 그 예전부터 했던 그 키캐묵은 것들 고정관념들이 많아요. 그 자꾸 써먹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화제성만 그거 하고서 써먹으려는 그런
그냥 트랜스젠더인데 뭐 했어요 이런 그런 과거에 캐캐 먹은 것들을 자꾸 들먹이는 그런 것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또 아까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아예 콘텐츠로 한번 좀 진지하게 그런 걸 진지하게 하려면 진짜 전문가 이제 그러니까, 누님이나 이렇게 있으셔야지. 이렇게 트젠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해가지고 그 콘텐츠를 하나 싹 만들어서 그걸 한번 방영해버리고 그걸로 유튜브에 끝. 아예 딱 만들어서 그것만 한번 해놓고 더 이상 그 얘기 끊이지 않게. 아 진짜로. 교과서를 만들어 놓는 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누님이 이쪽 바닥 한 30년 계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된 정보는 바로 잡고 이랬습니다 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들 이렇게 이건 이러니까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합시다. 어 진짜로. 해갖고 딱 그거 해놓고 솔직히 내가 95년도에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지금 내 성전환 수술도 몇 년도에 했다 몇 년도에 했다 그렇게 기사도 엉터리로 막 나가고 그러는 것도 많고 2002년도에 내가 호적을 바꿨는데 그것도 뭐 2006년도에 바꿨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나가는 기사들도 수두룩하고 방금 제목이나 트젠의 정석 트젠 백과사전 트젠 어? 백과사전 참 좋네요 쓸데없는 트젠 작가 젠더신작 굉장히 너무 괜찮은데 아까 말씀 미수 누나가 수장인데 트벤저스 합방이나 컨텐츠 할 때 참여 가능하신가요? 트벤저스에 대한 컨텐츠가 있으면 만약에 한 번씩 시간만 맞으시면 가능한지 물어보네요 가능해요?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 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개인의 뭐 이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지금 수학을 잘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잘 못 써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이 친구가 뭘 배우고 싶은데 그걸 못 배우고 있다거나 네. 나는 개인적으로 무슨 가죽 공방 같은 걸 배우고 싶은데 그걸 못 한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같이 배워보고 그걸 만든 거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트랜저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업성까지 그거에 왜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 맞지. 그걸 해서 너무 좋은데요. 판매 수익금의 요만큼은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기부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수익으로 가질 수도 있고 트젠 멤버 중에 달린 애 있으면 그거 해주고 지원해주고 우리가 그걸 직접 만드는 거 우리가 다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도 사러 다니고 맞죠. 같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같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보는 방송 보는 사람들이 와갖고 같이 그걸 배우면서 그것도 만들어보고 너무 좋다 그러다가 그게 방송에 그 그게 대박 나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했으니까 지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맞죠. 야 진짜 아이디어 뱅크라니까 진짜 머리 좋으셔 근데 오늘 밖에 분위기 어땠어요? 그 펜션 놀러 가서 같이 TV 보는 느낌? 아 진짜로? 네 그런 것도 있었다 너 물타다! 내가 사업성 많은 것도 정말 제일 먼저 여기 아까 저기 말해도 되나? 너 뭔데 네? 말해줘봐 밖에서 혼자서 다들 우리 맨발 걱정했거든요 뭐 패디를 안 했는데 혼자 잽싸게 하나 있는 스타킹 지가 주워 신어가지고는 아하. 안 벗어 아, 나는 나는 스타킹, 이미 스타킹. 그 여기서 촬영한다 그래갖고 내가 한 번도 안 신은 신발 해가지고 신발을 딱 준비해 갖고 왔지 역시 센스 아니 전 여기 나오는데 발이 보여가지고 저기 말해가지고 스타킹 안 그래서 방송 여기 딱 보고 나서 이제 방송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맨발이나 이 실내화나 아니면은 양말을 신고 방송하더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핏이 입어 보이려면 또 그 중요하지 모든 패션의 완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습니다 근데 옷을 다 입었는데 신발이 그러면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 몇 명 그게 있었어요 몇 분이 발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더라고 한 200꼬치 정도 돼 보이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캠을 올릴 때 근데 우리한테 250이면 작은 발. 아, 그렇지. 아까는 290이었어, 거의. 아, 거의 최치수 발 크기만큼으로. 근데 아까 캠을 올릴 때 발만 딱 안 보이게 해가지고 딱 올려서 한다고.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 보세요.
그냥 좀 아이디어 하나가요. 아까 말하려다가 면접 때 그 좀 이제 재미 없을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그 아까 이제 리소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저는 멘토링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네 명이 되면은 그 이제 고민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청소년 때 고민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도 혼란스럽고 그 부모님도 혼란스러워요. 근데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나는 인스타도 그렇고 페북도 그렇고 카카오스도 그렇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상담을 많이 와갖고 상담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리수 언니는 좀 뭐랄까 이게 엄청 뭐라고 해야 되죠? 1티어 당군님 성형 상담들 많이 오시는데 왜 저 성형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옛날이랑 똑같아요. 옛날 얼굴이랑 늙지는 않아요 진짜. 근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트벤저스가 멤버가 아직 두 명을 더 뽑겠지만은 나중에 그 일반인분들을 다 이제 DM이라든지 유튜브 메일로 받아서 일반인분들 멘토링. 근데 얼굴이 나올 수 있는 분들만. 왜냐면 얼굴이 가려지면 또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실성도 좀, 그러니까 진정성도 좀 덜 느껴지고. 그렇죠. 진짜 괜찮은 근데 것 같아요. 그 뭐야 그 이 얼굴 수술해주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레민 투민으로다가 레민 그것도 원래는 그거 그 하기 전이 아까 얘기한 라이크거든요. 그 방송에서 얼굴 성형 다 해주고 성형수술도 해주고 그런 프로를 먼저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렘미인 했죠. 그 다음에 스완이라는 프로그램 했죠. 그거 원래 외국에서 방송했던 거를 우리나라로 갖고 온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뭐 병원하고 연계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저의 두 번째 컨텐츠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제 비글즈를 할 때 성형외과를 접촉시켜가지고 여성분은 한 5천만 원치 성형하셨고 남성분도 한 4-5천만 원치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받아서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진짜 자신감 가지고 이제 살더라고요. 뭐 아이도 준비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제가 연관시켜가지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일반인 드젠 준비생분들이 이제 그렇죠. 비용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또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파트를 나누는 거죠. 외모적인 케어는 이제 성형 쪽으로 하고 멘탈 케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멘토링 이런 걸로 그래서 스케줄 짜가지고는 한두 달 과정에서 완성 이렇게. 근데 세이가 진짜로 이런 머리 쪽으로 비상하네. 세이도 컨텐츠가 많아. 아까 전에 근데 나는 세이를 점수를 많이 줬던 게 세 가지 컨텐츠 다 마음에 들었어 나는. 괜찮다 싶었어. 뭐가 마음에 들었어? 세 가지 다. 전 언니 백댄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고 진짜. 근데 그 뭐야 나는 그건 한번 해보고 싶어. 어떤 아까 거? 운동회 얘기했잖아. 그게 원래는 지금 일본하고 우리 사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지. 그거 하는데 일본에 원래 80년대 90년대. 트랜스젠더 운동회가 있어요. 아 진짜로? 유튜브에 검색하면 그 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성화된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운동회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드래킹 같은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시메일도 아니고 드래킹 같은 그 드래킹 거의 드래킹이죠. 드래킹이 한 80%고 트랜스젠더 10% 시메일이 또 섞어가지고 섞여서 한 50명, 60명이 나와서 막 운동하고 축구도 한번 차고 공도 차고 좋죠. 근데 그런 게 너무 그 보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만 하면은 이렇게 뭐 막 딴지 걸고 막 이러는데 그 거기는 그런 쪽으로는 좀 개발이 되잖아요. 대신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거기는 트랜스젠더를 여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개그우먼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서 그거는 별로 안 좋고 아예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고 다른 존재로 인식해버리니까 그거는 꽝인데 그런 그런 쪽으로 약간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다라는 저 혹시 저 대답해도 되나요? 드래킹 대답해달라는데 드래킹이랑 드래킹이 뭐냐면요 자신의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여장 또는 남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공연을 위해서 분장을 한다거나 코스프레 하는 분들 남자인데 여장 코스프레 하는 분들도 아주 큰 의미의 드래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드래퀸은
퀴어분들, 게이분들이 많이 하고 드래킹은 레즈비언분들이 많이 하는데 일반분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연극 무대나 그런데 여자들이 설 수 없어가지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서 썼었어요. 그래서 경극이나 언니했던 뮤지컬 이름이 경극이나 외국의 무대에서는 그 여자들이 설 수 없는 그런 무대들이 많아서 여자 남자가 여장을 하고서 무대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드래킹이라는 그런 이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요즘에 와서는 이제 좀 과장되게 메이크업을 하고 여장을 하고 그런 무대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 드래킹이라고 하죠. 역시 이런 거 정리하는 영상 한번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여기 왔던 멤버들이 떨어지면 우리 이제 마블이 어벤져스 맞아서 드립 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있잖아요. 무슨 리그? 트랜저스 리그. 그래서 그걸 만든다. 또 이런 말이 너무 또 너무 거 아니야? 또 운동회를 그렇게 해도 또 다른 팀을 하나 꾸리고 DC 하면 DC 대 마블 느낌으로. 아 근데 DC에서 만든 영화들이 그 거의 다 항상 망하잖아. 그게 포인트예요. 아쿠아맨 빼고 다 망했잖아. 그리고 그리고 저는 나중에 멤버 4명 되면은 우리 리즈 누나는 이제 모를 수 있지만은 좀 그 마이너즈라고 또 김유다 형이 수장인 크루가 있어요. 거기랑 같이 한번 뭐 어디 한번 놀러 가고 한번 해도 나는 그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인가? 남자 BJ분들이지. DC 코믹스는 항상 애니메이션은 성공하는데 왜 영화는 다 망하는 거야?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화를 너무 그대로 가져가려 그래요. 지금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새로 창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캐릭터들은 다 성공했어. 캐릭터만 맞아요. 그쵸? 보면은 배트맨, 슈퍼맨, 조커, 맞아, 원더우먼, 그리고 엄청 많잖아요. 아쿠아맨, 뭐 플래시맨, 뭐 전부 다 성공했는데 영화는 아쿠아맨 빼고는 흥행이 꽝이야. 아쿠아맨 재밌었어요. 맞아. 제일 요즘 근래 망한 거는 샤잠. 그 뭐지? 근데 저는 샤잠은 또 그나마 차라리 슈퍼맨하고 비슷한데 어린애가 샤잠 하면서 이렇게 슈퍼맨처럼 변하는 게 있는데 그거 진짜 애니메이션에서는 되게 재밌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먹방은 왜냐면 지금 내가 볼 때 다 진이 좀 빠져 있을 거예요. 나도 좀 진이 빠져 있는데 좀 약간 터벤졌으니까 그냥 밥 먹는 느낌으로다가 여러분들 궁금한 거 전자전 다섯 개 되시니까 물어보시면 그것도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게다가 저기 그 전부 다 모여서 했던 그 뭐더라? DC에서 같이 모여서 했던 저스티스 리그. 저스티스 리그. 그것도 별로 재미없었지 않나? 맞아요. 너무 별로였어요. 저스티스 리그에서 슈퍼맨하고 막 싸우는 것도 너무 별로였어. 그러니까 기획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슈퍼맨이 오버파워거든요. 그냥 가져가려 그러니까. 마블은 헐크가 오버파워니까 없애버렸잖아요. 외계행성으로 보내고. 아니 근데 솔직히 너무 그 오버파워든 뭐든 그거를 그럼 트제는 밑에 없어요. 어? 에? 아 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 완전히 여자의 몸을 가진 분들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꾸미는 것만 여성분들처럼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하나 더 말해도 돼요. 너무 선비 같은데 여러분들 가장 큰 오해가요. 트랜스젠더는 수술 여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몸이 알아듣는 척척 키키키키 내가 태어난 몸과 정신이 다른 그 상태를 트랜스젠더라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세이는 지금 수술이 다 끝났지만 한 고등학교 때는 수술이 안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아니, 얘는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가 아니고 그건 트랜스섹슈얼. 완성되면 이제 트랜스섹슈얼이라고 불러요. 정확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더라고요. 수술 안 하면 트랜스젠더 아니다. 그러니까 성형이나 뭐 호르몬. 좀 우리 같은 아프리카 방송을 보는 분들이나 저는 아예 수술을... 없어요. 누님 나가게 되십시오. 원래 한번 저런 책팅장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드립이죠. 그 뭡니까 트준생이다. 수술이 안 돼 있으면 트젠 준비생이다. 그리고 위에만 하면 반트다. 위 다 하면은 이제 완트다. 이렇게 나는 말을 항상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우리끼리 좀 지어낸 살짝 비속어 같은 누나 건가? 사랑이요. 그런 거지. 근데 또 이게 아프리카가요, 누님. 좀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약간 공중파스러운 것도 있지만 인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셀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아프리카가 아무리 그거 인터넷 방송이어도 매일매일 센 것만 하면은 매일매일 텐션이 높고 매일매일 그런 것만 하면은 어떻게 방송이 되고 맞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네, 그게 진짜 맞아. 힘든 게 맨날 텐션 높여서 해야 우리가 이쪽 업계에서 이제 상도 받고 1등도 먹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자극적으로 하면은 시청자는 많이 봐요. 근데 아니, 이게 그렇잖아.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런 방송을 할 수는 없지. 왜냐면은 방송이 재밌어야 되니까. 맞지, 맞지. 당연히 방송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방송이고 시청률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매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같아도 재미없어서 안 봐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있어요. 자극적이게 하면은 시청자는 많이 보는데 이렇게 만약에 7까지 자극적이야 했어. 그럼 다음 나라 8 보여줘, 9 보여줘, 10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말을 뭐라고 하나요? 이게 올라가다가는 조너님 100개 정지를 먹거나 이제 지나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수위 지키면서 해야죠. 하리수님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수 누나 옆에 있는 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정신교육 좀 시켜주세요. 저희 방 팬이거든요. 호준생 완트 반트 쉬멜 이런 단어 안 좋은 단어라는 말이 났다.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선 쉬멜이란 말 트젠한테 쓰면 총 맞는다던데. 미국에서는 쉬멜이란 말을 이거 트젠분한테 쉬멜이 원래는요 포르노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아, 그러니까 뭐냐면 어원은 이제 확실치 않은 것 중 하나가 뭐 she, 메일 여기서 왔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she 플러스 메일인데 예를 들면 포르노를 눌러보면 장르가 있잖아요. 그거의 한 장르로 시작된 게 쉬메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 자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뭐 쓰는 거야 뭐 어차피 언어는 사회성을 가지잖아요. 많이 쓰면 정착하거든. 근데 이제 어원을 좀 알고 쓰면 좋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제 트랜스젠더는 이제 그런 쪽 일만 하는 이런 대상이다라는 데서 시작된 말이거든요. 맞아. 똑똑하네. 다 아네. 고대. 고대. 저도 대학교 나왔거든요. 아, 대학교. 쌀이 없어는 너무 똑똑한데 가운데 셀이 말 좀 하자 너무 지식 차이나 보여.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는데 가만히 있는 거. 궁금한 거를 하겠지만 다음에는 이제 컨텐츠로다가 무조건 유쾌하게 재밌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이제 식사하고 막 이런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트벤저스 멤버를 뽑는 날인데 유쾌하게 하는 유쾌하게 하면서도 진중한 얘기도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렇게 해요. 근데 정상으로 나면은 아프리카를 굳이 볼 필요가 없음 지상파나 유튜브를 시청하지. 맞지 맞지. 나무 이제 공중파스러운 거는 차라리 공중파를 보고 말지. 그냥 퀄리티가 더 높으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뭐 리순이라든 세이든 뭐 하면은 제가 항상 약간의 자극적인 거라든지 아프리카스러운 거는 제가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같이 아이디를 내서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방송 7년 했습니다. 아프리카 그래도. 예. 그리고 누나 제가 이모 담당이지. 작년에 대상도 받았거든요. 저는 6년 고정팬이었어요. 아, 6년 고정팬. 그냥 농담이 아니라 옛날부터 세안인 것만 계속 남들은 나이 진짜. 어리게 속이는데 하리수 누나는 나이 한 16살 많이 더 올린 거죠. 말도 안 되게 예뻐요. 진짜. 너네가 더 늙어. 몇 살이죠? 29이요. 진짜로. 우리 앞으로 이제 말을 하고 할 때 비밀이야. 우리끼리 비밀 없어야 돼. 왜 이래? 그런 데 보고 있잖아. 아프리카에 그런 거 있잖아. 단속 나왔습니다. 인증 검사. 아니 근데 앞으로 내가 왜냐면은 나이가 나보다 진짜 많은데 나이 속여가지고 내가 동생이라 하면 그건 난 좀 아닌 것 같아. 크루의 비밀은 없어야 돼. 나이까지라도 감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나이가 많아요 세안님보다. 갑자기 나이 커밍아웃이. 아니 처음에 왜 팬이었나 봐. 너무 귀여운 동생 같아서 팬이라고 진짜. 앞으로 형님, 아니 그냥 누님, 오빠라고 부를래요. 오빠, 아니 그래도, 그래도 형일 수 있지. 갑자기 나이 까는 거. 세이는 나보다 동생 맞지? 그렇네요. 막내네요. 그러면은. 더 어린 멤버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나머지 분명 또. 아직까지는 또, 네 제가. 그래 많다 적다로만 갑시다. 그러면 저한테 누나고, 동생이고, 네네. 누나시고. 그래서 이모 포지션 하겠습니다. 아 군번이.
다시 7100, 7150. 아, 앞에 흘리던데. 아, 앞에. 처음에 이래. 7200이라고. 7200? 신경대 출신이란 소리죠? 7이면 나보다도. 군만 다 말안 했어요. 어. 아니, 언니 앞에 그 연도 빼고 말했어요. 누나,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 진짜 그러구나. 진짜. 나도 하면서도 좀 많은 걸 또 배워가네요. 왜냐면은 제가 또 저희 다들 7이라고 그러는데 유니트맨더스에서 성어 혹은 주말 기술을 입바지 세아의 거. 저 초등학교 나왔어요. 아 근데 이거 트벤저스를 하면서 앞으로 각자의 캐릭터는 방송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거고 그리고 뭐 세이 내가 볼 때는 세이는 원래 하던 것처럼 재밌게 잘하면 될 것 같고 쌀이 없어요는 원래 텐션대로 하지만 누나는 만약에 시청자들 싫어할 것 같으면 약간은 살짝만 텐션 조금씩 내려봐봐요. 너무 텐션이 가해도 좀 약간 좀 너무 오버하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텐션은 그대로 하면 돼요. 하다가 고치면 되는 거니까. 맞아. 시청자들이 그거 조심하라고. 진짜로?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기아 밟다가 제어 안 되고 막 올라가 버리는 게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건 뭐 하는 거야? 소화시키는 거. 소화시켜요. 많이도 안 드시던데? 관리에. 벌써요? 뱃살도 이도 얼굴이야. 스벤저스 이기부터는 군필자 군가산점 주자. 아, 그런 거 아까. 산님 화이팅. 혹시 댄스 간단하게 가능할까요, 누나? 밥 먹고. 한달 정도. 기가 언니 살짝 아프리카 감성이랑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어디든 다 맞지. 예, 네, 진짜로. 그럼 짧게 한번 이거 가나요? 어디 갔지? 잠깐만 아까 이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짧게만. 아 그러면 노래는 저거일까? 어떤 거? 그 텐션 말고. 라이어? 아니 저기. 연 66님 5,353개. 아 우리 연육 누나가 이 이게 대세 대세기라고 또 한데 이게 별풍선은 또 이제 이게 하나당 100원이거든요. 아, 네. 오늘 재밌게 보셨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노래로 틀면 되죠?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 노래 말고 저거 틀어주세요. 어떤 걸로? 그 버레스크. 버레스크? 자 영어로 뭐? 그럼 짧게 한번 이거 가나요? 어디 갔지? 살짝만 아까 이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진짜 짧게만. 아 그러면 노래는 저거 틀어주세요. 어떤 거? 그 힌트션 말고. 라이어? 아니 저기 연 66님 5,353개. 아 우리 연육 누나가 이게 대세 대세기라고 또 한데 이게 별풍선은 또 이제 이게 하나당 100원이거든요. 또 오늘 재밌게 보셨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노래로 틀면 되죠?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 노래 말고 저거 틀어주세요. 어떤 걸로? 그 버레스크. 버레스크? 자 영어로 뭐 한글로 쳐도 나오나? 고가니 버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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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이거 영화. 네. 어떤 거? Show me how your Borisk 했어요. 이거요? 네. 누나 눈이 되게 좋으시네요. 네. 살짝 여러분들 하체가 살짝 잘 안 보여도 1.1점이에요. 네. 얼굴 쌀이 없어요 누나가 바로 뭔가.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춤 여러분들 진짜 리송 누나 춤. 딱 붙는 걸 입었어야 돼요. 보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안 된다는 거. 저희가 꼬셔가지고. 저희도 직관하겠습니다. 역시 팔두우리 형은 이제 가고 하리수가우리 대한민국 대표형입니다. 말이죠. 네, 이번 기회로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재미랑 감동 다 잡자고.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모인 거니까 재밌는 것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이제 도와주는 그런 것도 해서 백개차. 의미도 있는 그런 크루가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우리 쌀이 없어요. 그 앞으로 트벤져스 재밌게 하도록 하고 우리 여러분 소개하고 영상 유튜브에 해놓고 저 오늘 촬영 끝나고 바로 또 대구 내려가야 되거든요. 방송하러. 그래서 2부로 저 개인 방송 좀 할 거니까 여러분들 좀 기다려주시면 되고 우리 세이도 한번 말해주세요. 저도 이제 또 크루가 됐으니까 이제 DJ 워너비 하트님 대기 개차. 잘 따르는 이제 가수로서 무대는 안 하시나요? 아직도 언니 노래 제 휴대폰에 한 집부터 18년째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수 언니 응원합니다. 빨간색 하트. 네, 아니지.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오늘 진짜 리수 누나 덕에 진짜 많은 시청자도 찍고 했는데 우리 누나도 오늘 방송 소감 어땠는지.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소통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세아야 고생했다 빨리 내고 와 방송했는데 항상 이렇게 텐션이 높고 뭐 까불까불한 모습만 보다가 오늘 되게 진중하게 했어요. 네, 저도 오늘 진중한 모습 보니까 역시 그 채팅에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방송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인정받네요 리수 누나한테. 네, 그 원래 저도 방송했었기 때문에 그 방송 원래 컨셉 때문에 그랬겠다고 네네네. 저한테 해명도 했고 그래가지고 저도 방송 같이 하려고 마음을 정했던 거거든요. 왜냐? 다소 오늘 좀 방송이 좀 무거워서 심심할 수 있고 재미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지금 새우젓을 머리 찍어서 그리고 끝에 또 프로답죠. 네. 그래서 좀 심심한 게 좀 안 심심해졌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우리 너무 진짜 너무 고맙고 또 앞으로도 우리 누나가 지금 그 또 강남에 하고 있는 진짜 좀 그게요. 강남에 하고 계신 또 믹스 클럽. 믹스 클럽에서 또 이제 저 방송도 같이 한번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네. 그때 한번 누나 클럽 놀러 가지고 트진 분들만 이제 계시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일반인 분들도 오시긴 네, 오시는 네, 당연히 맞죠. 오시죠. 한번 가서 그 컨텐츠도 또 하니까 그것도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우리 리수 누나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누나가 오늘 해 주신 이거 또 우리 또 나와 주신 우리 트진 분들한테 준 우리 얌얌 네,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여기 있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14분 14개 남았거든요. 다른 분들 다 드리고 네. 하니까 나중에 제가 14분께 그 세아씨가 공지사항에 올릴게요. 빠짐없이 네. 택배로 보내도록 하고 아무튼 너무 고마웠습니다. 오늘 고맙고 우리 트벤져스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할게요. 자, 트벤져스 하면은 화이팅 가는 걸로 할게요. 어셈블 안 합니까? 트벤져스 어셈블로 가자고. 어셈블, 네. 자, 그러면은 트벤져스 어셈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인도